네, 무대 정리가 다 됐고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연에 대한 패널 토의에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두 분 교수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종인 교수님과 이상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가운데 계신 심종인 교수님께서는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전자통신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강의 끝부분에 나온 LED 성능 분석 기술과 또 광통신용 반도체 광소자를 주로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십니다. 또 끝에 계시는 이상민 교수님께서는요,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초고속 레이저 및 비선형 광학을 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패널 두 분의 연구 분야를 들으니까요, 오늘 패널 토의가 더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세 분께서 워낙 돈독한 사이셔서 좀 열띤 토의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토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먼저 이용희 교수님 강연 재밌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듣고 패널 토의를 시작할게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 빛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원리부터 만화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저도 노벨상을 좀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빛의 특성도 센 빛, 똑똑한 빛. 사실 제가 밝은 빛이 전공인데 밝은 빛만 싹 빼고 발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섭섭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민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잘 들었고요. 뭐 얼마 전에 여기 제가 패널로 나오기 전에 이영희 교수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강연을 하는데 나가서 우리 빛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놀자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교수님하고 저랑 하는 내용이 크게는 레이저지만 이영희 교수님은 아주 작은 레이저, 저는 아주 빠른 레이저, 초고속 레이저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 극한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잠시 강연의 소감을 들으면서 조금 긴장 푸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주제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이제 진행 방식 다 아시죠? 두 분의 패널 분들께서 주제를 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사무국에서 주제를 정해서 총 세 가지 내용으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올려주세요. 조금 유치한가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뭐만 얘기하면은 뭐 누가 더 세냐, 캐릭터만 나오면 누가 더 세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용희 교수님 강연자료 보니까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또 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LED를 연구하시는 또 심종인 교수님과 또 어떤 빛이 더 센지, 레이저가 센지, LED가 센 빛인지 좀 두 분께서 열띤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에서 뭐 좀 사무국에서 제안한 주제거든요. 열띠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열띠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LED와 레이저는 뭐가 다른가요? 아, 그거는 이분이 LED 하시고 이분이 센빛, 두 분이 싸우게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냥 옆에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센빛을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센빛을 먼저 얘기하겠는데, 이게 로봇 탭건 V가 더 힘이 세냐 아니면 마징가 Z가 힘이 세냐 참 곤란하죠. 레이저가 세죠. 그럴까요? 우리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이저랑 LED를 실질적으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기라는 게 응용에 따라서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근데 레이저, 아까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레이저는 강한 빛이잖아요. 빛을 증폭. 그러니까 LED보다 좀 세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펄스로 만들면 펄스 폭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순간적인 강도는 저희 실험실에서도 저희 학생이 실험을 하는데 천둥 번개 이상의 순간 출력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다고 할 수가 있겠죠. 레이저 세다는 거 하나 받으시고 이제 LED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레이저 연구 한 20년 했는데 LED를 한 10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레이저도 센 면이 있지만 LED도 굉장히 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외유 내강이라고 할까? 우리 사실 우리 빛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응용을 하고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는 게 눈으로 90% 이상을 취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 이 LED가 우리 인류 사회에 지금도 이 실내에서도 LED 빛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빛이 세기가 세야지만 세냐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 많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측면에서 LED가 굉장히 센 빛이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식하게 힘만 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빛은 똑똑한 빛이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인터넷 다 하면서 요새 다 정보하고 그러죠. 그거 다 똑똑한 레이저가 있어 하는 거니까 힘만 세다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명이 어떤 싸움 구도로 가는 것 같은데. 힘이 세신데 영향력이 센 걸로 응수를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똑똑한 게 제일 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해져요. 저희 영화 스타워즈가 또 다음 편이 곧 개봉을 합니다. 스타워즈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레이저 광선 검이잖아요. 궁금해하시죠, 다들? 진짜 그렇게 센 검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뭐 스타워즈 레이저 하면 항상 일반인들이 광선검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광선검은 레이저는 아닙니다. 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강한 전기장을 이렇게 가뒀을 때 검같이 이렇게 나와죠. 스타워즈에 막 싸우거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이용희 교수님이 강연하실 때 레이저 포인트를 쏘면 측면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 근데 앞에서는 보이죠. 그래서 그걸로 뭐 칼싸움을 하거나 어떤 레이저 광선검으로 뭐 무기로 사용하거나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이거를 어떤 장난감 수준에서 이렇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공상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겠죠. 빛을 무기로 만들기는 아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에서 예전부터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무기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기라는 게 꼭 이제 직접 무기가 아니라 간접 무기 있죠. 우리가 레이다, 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탐색을 하고 아니면 탱크 같은 데도 수십 킬로를 이제 조준할 때 레이저를 가지고 쓰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무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미국 그 해군 같은 데서는 실제로 레이저 웨폰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시연을 해가지고 배에서 저 수 킬로 떨어져 있는 비행 물체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도 실제로 합니다. 엄청나게 센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최근에 레이저 직접 무기 로켓 미사일 격추 이게 미국에서 발표가 되고 그다음 드론이 이제 되게 문제가 되죠. 한국에서도 기업에서 이제 그런 개발 파이버 레이저 광섬유 레이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 잡는 레이저가 발전하면은 드론도 잡고 참새도 잡고 다 잡을 수 있죠. 모기도 잡았잖아요. 모기 일단 모기 잡는 걸 연습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큰 조금 큰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아까 뒤에서 잠깐 이제 사담을 나누다가요. 레이저가 사실 이제 뭐 무기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테고 연배가 되시는 어른분들도 잘 모르실 테지만 이제 공연장 아시죠? 저를 보시면 공연장이나 클럽을 가시면 이제 레이저 많이 돕니다. 그죠? 아신다고 좀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이제 밤에 뭐 하시는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레이저가 눈에 닿으면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실생활에 쓰는 레이저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레이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될 게 레이저는 크게 등급이 위험 등급이 1, 2, 3, 4가 있는데 4가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아까 레이저 포인터 가지고 이렇게 비쳤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근데 레이저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면 사람이 반사적으로 눈을 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대 맞으면 별이 보인다 그러죠. 진짜 레이저가 눈에 들어오면 별이 보입니다. 근데 센 레이저가 들어오면 별이 영구적으로 보이다가 망막이 망가지고 장인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 포인터는 위험 등급이 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보지 않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클럽이나 아니면 레이저 쇼할 때 레이저를 직접 보면 그런 레이저의 등급은 다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보거나 이러면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레이저 포인터도 직접적으로 보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LED인데요. LED는 봐도 됩니다. LED는 봐도 돼요. 여러분들도 보이죠? 그죠? LED는 봐도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있는 게 LED입니다. 이거는 봐도 되는데 레이저 아까 나눠드린 일부 받으신 분들 신기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연 듣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애들한테는 가능하면 저 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몰래 밤에 가지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쓰셔야지
애들한테 보여주면은 걔들이 그거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 파워가 1mW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천 개를 모아봐야 백열등 한 개에서 나오는 빛 정도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눈에 직접 들어가서 한 점에 모이면 레티나 망막이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도 이제 잠깐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넘어갔던 건데요. 보세요. LED도 지금 잘 안 돼. 똑같이 빨간 불이고요. 레이저 포인터로 주신 것도 이렇게 똑같이 직선으로 빨간색인데 눈으로 보기에는 저 좀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같아 보이거든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발표하실 때 아주 그 만화로 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무작위로 광자들이 무작위로 이 흩어져서 이 마음대로 서로 상관관계 없이 막 나온 빛이고 다른 하나는 모 나라에서 굉장히 그 규칙적으로 행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특성이 있으면 우리가 멀리도 보낼 수도 있고 한 곳에 모을 수도 있고 이런 간섭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직진성이 뛰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LED는 그런 그 이 간섭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노벨상은 레이저를 가지고 여섯 분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같은 빛을 연구하는 LED는 노벨상을 2014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LED는 에너지를 주기만 하면 그런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가 다른 구조를 생각을 안 해도 빛이 막 나오는데 레이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런 좋은 빛을 우리가 간섭성이 뛰어난 빛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수한 빛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발명을 기려서 노벨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크게 보면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주제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띄워주시죠. 말씀하셨잖아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정렬해서 한 그 애니메이션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빛이어서 노벨상 많이 받았는데 LCD는 이제 와서야 받았다라고 말씀을 얼핏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주셨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2014년에 노벨상을 받은 LED 노벨상 받을 만 했나? 라는 주제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기술인 것 같지는 않은데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 노벨상이 2014년도 물리학 분야에서 일본의 세 교수님 이사무 아카사키, 히로시 아마노, 슈지 나카무라 세 교수님이 받았습니다. 그중에 히로시 아마노 교수가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네. 술도 먹고 뭐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만나보기 어려워요. 그 같은 노벨상 받은 분과 친구시라니. 네, 그래서 됐는데 그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이 사실 노벨상 받은 걸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로 열심히 실험을 해서 우연히 받은 겁니다. 네? 이게 우연히 뭐 알고 받은 게 아니라 실험을 하다 보니까 키가 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우연적으로 발견을 한 거죠.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다 보니 그 중에 하나의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치부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노벨상을 받은 가장 키 이유는 우연한 걸 발견했다기 하는 그 사실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는 에너지를 주기만 하면 LED 빛이 어떤 물질이 되어서든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빛은 인공 태양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쓸 수 있는 우리가 밤에도 쓸 수 있는 이 태양과 같은 빛을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빛이 뭘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게 좋고 반도체를 쓰는 게 좋은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RGB 세 가지 빛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레드하고 그린은 그냥 에너지를 주기만 하면 자연에 있는 물질로 대부분 좋은 특성의 빛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색빛은 어떠한 물질로 해도 좋은 빛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이 파란색 빛을 인공적으로 얻을 수가 있었고 이것을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우리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것 요 옆에 있는 게 LED 등입니다. 이게 이쪽 옆에 있는 게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인류가 발명한 최고 성능의 전등을 만들었고 그걸 실용화시켰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하자면요. 최근에 그 원래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의 취지는 인류 복지에 과학을 통한 인류 복지에 얼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잣대가 되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보다 그 전에 브레이크트루 새로운 발견이라든가 것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많이 이제 수여가 됐던 건데 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상생활, 인류의 인공태양이란 말씀이 가장 적합한 표현인데 그렇게 되면서 인류의 복지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그 마지막 피스가 여기서 보이는 블루 LED, 블루 LED가 있으면서 그 마지막 피스가 되고 인공태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조명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인류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언티픽한 브레이크트루라기보다도 엔지니어링 브레이크트루의 사실 개념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이건 도저히 안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워낙 엄청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여를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이거랑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마노 교수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을 들었는데 저한테 되게 이제 임프레시브하게 와닿는 건 발표한 논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좋은 논문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잡지에다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결과들도 충분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벨상까지 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노벨상 받은 아마노 교수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연구하신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분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나이에 제가 했던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 당시 어떤 일을 했을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LED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때 아마노 교수는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 현미경을 할 수 있는 지금 세대는 전자 현미경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20년 이내에 20년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 기술 격차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곧 노벨상이 나올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번의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일 빨리 또 아무도 안 한 거 이런 거에 대한 발견도 물론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지금 빨리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세 번째 주제로 토의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신 분들이 가장 중요할 부분, 중요하게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빛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았다면 뭐 강연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빛은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까 그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성경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하느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제 신이 하던 빛을 만들어준 것처럼 인간이 태양빛과 가장 비슷한 색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이제 신의 영역에 좀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빛을 모으고 활용하는 기술 뭐 인간이 개발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빛의 기술 어디까지 와 있나 간략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어떻게 나갈까를 또 토의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빛의 발전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레이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준희 교수님께서 이제 LED에서 드릴 텐데 아까 우리 이용희 교수님의 말씀을 이제 강연 중에 이제 짧은 초광열 레이저, 펨토철 레이저 그 분야가 제가 이제 그런 레이저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는 레이저 기술이 더 발전되고 해서 펨토철도 너무 길다. 10에 마이너스 15승초인데
그래서 진공에서 아토초 10^-18승 초의 빛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물리가 아니라 그거에 렐라티비스틱한 상대적인 물리 영역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이저가 펄스가 짧아지면 아주 펨토초 짧은 펄스는 순간적으로 강도가 세기 때문에 10^15승, 10^17승, 18승 와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핵융합을 하는데 점화 장치로 레이저를 써서 압축을 해서 점화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뭐 연구는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첨단 레이저가 꼭 짧은 펄스가 아니라 이용해서 아주 작은 레이저, 통신을 획기적으로 또 바꿀 수 있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야가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더 무한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다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발전한 걸 보면 산업 기반, 그다음 지식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지금까지 레이저 뭐 만들고 이런 거는 전부 지식 기반이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거냐? 앞으로는 제 생각에 감성 사회, 감성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빨리 포화가 되고 있고 또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휴대폰도 우리가 더 이상 구매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걔가 성능이 부족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그런 갭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성 사회가 됐을 때 빛도 우리 공부할 때 형광등 켜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할 때는 파란색, 예술 공부할 때는 빨간색, 국어 공부할 때는 주황색 이걸 해주면 점수가 17% 점수가 올라간다는 이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우리 이 감성 어떻게 빛을 우리가 우리가 느끼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LED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생각 안 하고 라이프 이모셔널 디자인. 우리가 미래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되게, 그런데 그것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분야는 저는 포토닉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정보는 거의 90% 이상이 빛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성사회에서 리딩해 나가는 소사이어티 혹은 컨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을 지금처럼 홀대하면 안 되고 우리의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저는 육성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LED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착한 빛이네 그게. 네. 착한 빛. 근데 저는 미래 사회는 이렇다고 봅니다. 레이저하고 LED가 특히 이제 레이저 같은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칼이라든지 이런 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무지 짧은 것부터 무지 센 것까지. 근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세대는 사실 컴퓨터의 그 파워가 무지무지하게 세지고 여러 가지 센서의 역할이 무지 세지는데 레이저 가지고 센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레이저의 미래 테크놀로지하고 컴퓨터 IT의 기술이 합쳐지면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림 그리던 것들을 거의 다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 저는 납니다. 지금 현재 레이저 갈 수 있는 걸 더해가지고 얘가 저 혼자 가서 뭐 다 자르고 뭐 하게 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컴퓨터랑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게 되고 거기에 붙는 게 그냥 하나의 레이저가 여러 가지 레이저가 붙으면은 붙였다 띄었다 녹였다 잘랐다 뭐 다 할 수도 있고 뭐 사람 몸의 수술도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끝이 어딘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레이저란 것은 아직도 아까 얘기했지만 솔루션 스틸 웨이팅 포 프로블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앞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에 달렸다고 해요. 테크놀로지랑 센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